대법원 일부는 월드투어 공연 무산과 관련해 45억 7천여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공연 기획사인 웰메이드 스타일 및 가수 B와 전 소속사인 JYP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재판부는 B와 JYP의 공연 무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심리 불속 행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. 재판부는 공연 무산은 스타엠 측의 공연 준비 부족이 주원인이었고, B의 상표권 분쟁 때문에 공연 취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.